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최건 차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보러 왔는데 여기 아파트는 총 2개동 132세대로 이루어진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하 주차장도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아파트 단지 2층 상가에 스크린 골프장도 입점해 있고요. 또 1층에는 편의점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얼마 전 개통한 서해선 원종역까지 도보 약 3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원종역 하면 또 한정거장만 가면 김포공항역에 5개의 환승역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7호선 그리고 1호선 환승이 매우 편합니다. 정말 교통적으로도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가 지금 할인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8,000만원가량 할인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자녀 세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아직 고층은 남아 있으니까 고층에 막힌 거 싫어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8층 모델하우스 올라가서 빠르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8층 모델하우스에 올라 봤고요. 현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제 좌측편으로 신발장이 총 8칸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매립 선반까지 깔끔히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벽지가 아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오염에 또 강할 것 같고 1번 소등 스위치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거실로 이동해 볼게요. 네, 지금 여기 세대는 남향인데 해가 정말 잘 들어오는 게 영상으로도 보이실 거고요. 또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실 폭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약 4.7m 거실 폭 사용하게 되고요. 천장에 이런 멋진 메인 등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무상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어느 곳을 뭐 TV 자리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보시면은 한쪽 벽면은 이렇게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반대편 이제 아트월 부분은 웨인스코팅으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려준 것 같습니다. 바닥재는 거실 주방 공용 공간은 깔끔하게 포쉐린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맞은편 주방 모습 같이 보실게요. 네, 주방 구조는 디귿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멋진 식탁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탁상은 이제 싱크대 공간보다 한 단 낮춰서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높이 맞춰 두었고요. 3구 쿡탑에 오픈형 후드, 대형 후드 사용해서 깔끔하게 시공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뒤편으로는 이렇게 싱크대와 조리대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 수납 공간은 아일랜드 밑쪽까지 해서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 두 대이신 분들 요즘 정말 많은데 보시면은 여기 양문형 냉장고 두 대 충분히 배치가 가능합니다. 거실 주방 공용 공간 같이 둘러보았고요. 안쪽에 있는 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안방 사이즈 3.4m, 3.2m 정도 사용하게 되고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해가 정말 잘 들어옵니다. 바닥재는 방들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오크톤 마루를 사용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부부욕실도 준비되어 있는데 아파트답게 부부욕실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보시면 해바라기 샤워기 있으니까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거울 수납장과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세면대 선반까지 길게 준비가 된 모습 보실 수 있어요. 다음은 안방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3.1m, 2.7m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방 사이즈가 제법 크게 나왔기 때문에 뭐 성인 자녀분 방으로 쓰셔도 되고 여기 집은 지금 베란다가 두 개 있습니다. 베란다가 두 개 있는 경우에는 요즘은 베란다에 드레스룸으로 꾸미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란다가 넓게 잘 빠져 있으니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현관 앞에 있는 가장 작은 방으로 가볼게요. 네, 마지막 방 사이즈 3m, 2.8m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방 3개가 모두 사이즈가 괜찮게 잘 나와 있고 여기 방은 이제 베란다에 보일러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안쪽에 워시타워 배치할 공간이 있습니다. 워시타워 배치하시고 온전한 방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드레스룸 꾸미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메인 욕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패턴이 들어간 타일을 사용했고요. 샤워 파티션이 있으니까 물튀김 덜하게 깔끔하게 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울 수납장에 세면대 선반까지 길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한 원종역 3분 거리에 신축 아파트 같이 둘러보았는데요. 여기는 지금 분양가 할인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구조, 채광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도 잘 되어 있는 오늘의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